두분 너랑 다시 안녕하세요. 대결하고 오늘은 브릭스 80-1 유닛6입니다. 시작해보죠. 단어 먼저 해요, 얘들아. 날짜 안 쓰신 분들 있으면 써주시고요. 1, 2, 3에서 오늘 과제로 3번씩 읽어보긴 있어요. 단어 3번, 본문 3번. 늘 읽는 거예요. 자, 크래프트가 얘들아, 공예품. 공예품. 그래서 막 종이 같은 거 잘라서 뭐 모형 만들고 그런 거. 기차 만들고 뭐 이런 거. Decorate는 얘들아 장식하다예요. 그다음에 button이라고 돼 있죠. button. 단추죠. 그다음에 glue. 풀이고요. 풀로 붙이다라는 뜻도 돼요. 풀도 되고 풀로 붙이다도 돼요. 그다음에 sneaker. 운동화죠. 운동화. 옳지. 운동화 양쪽을 얘기하려고 하면 sneakers가 되는 거예요. sneakers 써놓으면 한쪽 얘기한 거야. 그다음에 wind chi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풍경인데 경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풍경은 바람으로 울리는 종 있죠, 얘들아?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 미용실 같은 데 들어가면 그치, 소리 나는 거 있죠. 문 열릴 때 소리 나는 거. 그종 같은 누구 거지? 오른쪽 한 번만. 재빈아 한 번만 눌러줘요. 오른쪽 한 번만. 자, 단어 읽어보죠. 여기 첫 번째 단어 정답은요? decorate 읽어보죠. decorate, decorate, decorate 장식하다. 그다음에 요런 게 공예품들, 그죠? 읽어보죠. 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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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ft. 그다음에 여기 wind, chim, wind chim. 보시면 wind chim 이렇게. 그다음에 운동화는요. sneaker. 위에 있는 단어를 보고 쓰는 거야. 그다음에 풀은 glue. 루. 단추는 뭐죠? 버튼. 이렇게. 근데 우리는 영어 미국식이니까 버튼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죠. 시작해보자. 유니식스. 자, 클럽 크래프티라고 돼 있어요. 이 제목은 동아리 이름이에요. 크래프트를 만드는 동아리라는 거예요. 수공예품 동아리. 동아리 이름이 크래프티야. 이렇게. 자, 보죠. 자, three children are at club crafty. 그래서 대문자인 거죠. 대문자로 써 있다는 말은 무언가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동아리 모임의 이름인 거예요. 읽어보자. Three children are at club crafty. 시작. Three children are at club crafty. 그러면 세 명의 아이들이 주어져 있어요. Are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 에가 에신 거죠. 그러면 club crafty에 있습니다. They make crafts with old things. 이거죠. 읽어보죠. 시작. They make crafts with old things. 됐어요. They가 뭐더라? They. 그들. 옳지. 그럼 그들은? 은는 이가가 주어였죠. 그들은? make? 만드는 만들다. 다. 그들이 만들어요. 뭐를? 공예품을 만들어요. 이제 with old things. with의 뜻이 뭘까? old things는 부채, 오래된, 즉, 낡은이겠죠. 낡은 물건에다 s가 붙어 있죠. 그럼 물건? 그치. 그럼 with는 뭐뭐로. with가 원래 함께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뭐로라는 수단을 알려주는 거죠. 자, Sally decorates a lamp with old buttons. 읽어보자. 시작. Sally decorates a lamp with old buttons. 오케이, 셀리라는 친구가 뭐 했대요? 램프를 옳지, 램프를 장식했어요. 위드가 뭐뭐로였죠? 그러면 낡은 단추. 단추들로 들인가 보였죠? 된것 같아요. 뭐뭐로. 그다음에 she glues the buttons on the lamp. 읽어보죠. She glues the buttons on the lamp. 장난집 다 풀었어요. 하나도 안 하고 놀고 있었어. 하고 가세요. She glues. glue가 뭐였지? 붙인다였죠. 어떤 단추? 그 오래된 단추를요. 한 장만 풀어요. 어디에다가? 램프 위에다가. 온이 위잖아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발로 치는 것들은요, 사실 해석하실 때 뒤에 걸 먼저 하는 거지. 램프 위, 버튼으로, 이렇게. 이해됐어요? 낡은 물건들로. 그래서 괄호를 사실 계속 치고 있던 거예요. 다음에 the lamp glows colorfully. 읽어보죠. The lamp glows colorfully. colorfully. colorfully 뭐지 도대체? colorfully? 그치? color가 색깔이었죠. colorful. colorful. 맞아. 색깔이 엄청 화려한 얘기한 거죠. 써보자. 색깔이 화려한, 이게 colorful이야. 형형색색의 라고 원래 얘기하는 건데, colorfully 라고 써있죠. colorful한테 ly를 붙였더니, 색깔이, 색이 화려하게 라는 뜻이었겠죠. 화려하고 다양하게 라는 뜻인 거예요. colorfully. 그러니까 램프가 glows 했대요. 뭐 했을까? 램프가 glows. 빛나다. 그치. 색깔이 화려하게 빛났대요. 됐죠? 네. 자, 우리 셀리라는 친구 봤었던 거예요. 다음 등장인물 누구냐면 해리. 해리. Harry fills an old sneaker with soil. 읽어보죠. Harry fills an old sneaker with soil. 해리가 뭐 했어요? 채우다인 거예요. sneaker 하면 운동화를 with soil. soil이 뭘까, 얘들아? 모래. 그림 보면 유추할 수 있지. 그림에 요거 램프지. 형형색색의 램프 들어간. 여기 있나? 어디 보? 그치. 뭐 운동화 속에다가 넣은 거죠. 그치. soil. 그러면 흙 있으니까 운동화를 그다음 he planted made a vine in the soil. 뭐죠? He a tomato in the soil. 화면 잠깐 봐봐요. He plant a tomato vine in the soil. 하고요. 그가 나무를 in. 아니 뭐였지? 덩쿨. 토마토 덩쿨을 어디에다가 심었지, 얘들아? 네. 안에다가 심었지. 플랜트는 심다. 심다는 동사인 거 기억. 네. 좋았어. 그다음 뭐 했냐? makes a sneaker garden. 제가 볼게요. He makes a sneaker garden. Makes. 다시 해보죠. He makes makes a sneaker garden. Garden이 뭐였지? 옳지. 그러면 뭘 만들어? 운동화 자, 이 친구 뭐였더라? 그 다음 누구였지? 옳지. 해보죠. 다음 등장인물 누구래요? 랜스. 랜스. 세 번째. 랜스라는 어떻게 읽었지? makes a trim. 문침이 뭐였지? 풍경을 만들었어요. He ties all pencils to a rule. 자, 표시 일단 해보고. 자. 타이라고 하는 거는요, 묶다, 매달다 라는 뜻이야. 묶다, 매다 라는 뜻이죠. 꽉 매다 이럴 때 쓰는 말이죠. He ties. 그래서 아버님들 이제 출근하실 때 보면 넥타이, 그것도 타이, 목에 감아놓은 타이인 거죠. He ties. 읽어보죠. He ties old pencils to a ruler. 한번 더. 나이도 같이. 시작. 랜스부터 하죠. 시작. Lance makes a windchime. He ties old pencils to a ruler. 그가 묶었어요. 물을, 오래된 낡은 연필을 어디에다가?
어, 자에다가 묶었대요. 할 수 있죠. 자에, 뭐뭐에. 그래서 이제 공식으로 보면 사실 이런 게 공식인 거예요. 얘들아, type A to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써보시면 A를 B에 묶다. 했어요? Tie A to B. A를 B에 묶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낡은 연필을 자에다가 묶은 거네요. 이해됐어요? 얘가 A가 되는 거지? 얘가 B가 되는 거겠죠? 이해돼? 순서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야. He uses string. He uses string. 읽어보죠. He uses string. Uses. 뭐 했다는 거예요? 쓴다. 사용하다는 거죠. Uses. 사용했어요. 뭐를? String. 줄. 옳지. 줄. 또는 이제 끝. 이제 이런 거죠. 사용한다. It sounds wonderful. It sounds wonderful. 읽어보죠. It sounds wonderful. 어, 그것이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난다. 어떤 소리가 난다? Wonderful. 훌륭한. 그치. 훌륭한 소리가 났어요. 그것은 뭘까? 그치. 이렇게. 풍경이 된 거. 이해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These are great ways to reuse things. 읽어보죠. These are great ways to reuse things. 한 번 더 화면 보시고 These are great ways to reuse things. 됐어요? These 변신했네. 이것들은 뭐뭐입니다. 못 알아볼 뻔. 훌륭한 방법들이에요. 써보자. 훌륭한 great 방법들입니다. These 이것들 알죠? 뭐뭐이다 됐죠? 어떤 방법들? To reuse things라고 걸려있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수식하는 건데 물건들을 재사용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재사용하는 훌륭한 방법이에요. 라고 누가 얘기했다고? Mrs. Barker says. Mrs. Barker 선생님이시죠? 선생님 성함인 거야. Barker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라는 거지. 부인이 아니에요. 뭐 부인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수업인 것 같아요. 자, Barker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거죠. 말씀하십니다. 말하셨어요. 라는 거죠. 그림 보시면 우리 랜스라는 친구가 만든 거죠? 여기다가 너가 랜스로구나. 너는 누구구나? 너는 누굴까? 누구? Harry. Harry. He's Harry. 된 것 같아요. 자, 조그마한 미니 퀴즈 왼쪽 하단에 있었죠, 얘들아. 왼쪽 하단에 작은 미니 퀴즈에다가 정답을 체크해 보고 싶어요. Which is true? 뭐가 옳으니? 라고 돼 있죠. The sneaker is filled with soil. Is it true? Yes. Lens uses old buttons. No. No. 된 거예요. 체크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뒤에 부분 이제 풀어주시는 거가 있는데 풀어 오실 겁니다. 과제를 드릴게요. 그렇지? 채우자 했죠? 뒤를 풀어 오실 거고 그 다음에 해석서 오실 거고. 알았죠?